안녕하세요. 프로삭비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삼각방정식 잘 정리해서요, 삼각식을 잘 정리해서, 우리 동경, 어떤 세타 동경 관련된 삼각비요, 사인이고, 코사인이고, 탄젠트고, 이런 걸 구하는 건데, 사실은 어떤 세타, 특정한 세타의, 동경 세타에 관련된 하나의 삼각비의 값만 알아도 나머지는 다 구할 수 있다. 예컨대, 사인 세타 알잖아? 그 뭐야, 코사인 탄젠트 값 구할 수 있어. 코사인 세타 값 알면요, 사인 세타, 코사인, 탄젠트 세타 구할 수 있고, 탄젠트 세타 알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구할 수 있다. 물론, 부호는요, 부호는 미정일 수도 있고, 정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부호를 확정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범위가 잡혀 있다면 부호를 잡을 수 있는데, 범위가 없을 때는요, 부호를 결정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일단, 이렇게 기억해도, 동경이 잡힙니다. 하나의 사인, 코사인, 탄젠트 중에 하나만 알아도 나머지 값들의 절대값 정도, 크기 정도는 알 수 있다 이거지, 그치? 절대값 정도의 크기, 절대값의 값 알 수 있다. 굿! 문제 풀어갑니다. 세타요, 파이, 2파이, 4이. 즉, 180도, 360도, 34분면하면 44분면, 34분면, 44분면에 세타가 와 있어. 그럴 때, 이 식을 만족하는 코사인 세타 값 구하라, 그런 이야기야. 솔브하기를 다음 같아요. 일단 두 가지 정도 풀이가 있는데 일단 다 보여주도록 할게. 솔브 1. 통분을 통해서 한번 가보자. 통분. 탄젠트 세타 이놈이요. 이놈은 코사인의 사인이죠. 코사인의 사인이니까 이놈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분의 마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그대로 써주고 얘는요 코사인의 사인이니까 코사인 코사인 곱해주면 사인만 낫겠죠. 네, 코사인 위로 올라가서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될 거라, 그쵸? 이것이 1, 여기까지 1달러. 됐죠? 다음에 이제 뭐야? 얘를 통분시키죠, 통분. 통분하면 곱해주면 어떻게 돼요? 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세타. 분모 곱해주고요. 분자는 크로스로 올라갑니다. 얘가 곱해주면요, 사인 제곱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다음에 플러스, 얘가 올라가면요, 코사인 세타 곱하기 1마 코사인 세타에 완전 제곱 이렇게 되겠어. 그렇죠? 이거 1. 그래서 여기서 이제 코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앞으로 묶어주면요 다음과 같이 돼. 저 식은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 곱하기 사인 세타 이것뿐에 이것뿐에 코사인 세타 두 개 공통인수 앞으로 끄집어내주면 앞에 거는요 사인 제곱 세타 남고 뒤에 게 얘가 남는데 이거 전개할게.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셋 플러스 1. 얘는요 플러스 코사인 제곱 세타 마이너스 2 코셋 플러스 1 이렇게 나와요. 그쵸? 드르륵. 그런데 얘가 얼마? 얘가 1이죠. 1. 그쵸? 사제 코제 동경 가치가 1이야. 그래서 2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예요. 다 왔네 이제. 따라서 마무리 정리다.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곱하기 얼마야? 사인 세타. 지금 문제가 여기 있던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놈이 문제인 거거든. 근데 얘가 1이니까 2 빼기 2 코사인 세타에서 2를 끄집어내요. 2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되겠고 그뒤어 따단 따단 안녕 안녕 꼴배기 친 놈이 날아갔어. 그쵸? 얘가 얼마라고? 1이라고 1 됐어요? 많이 봤던 거죠. 따라서 2 코사인 세타가 아유 잘 써라 다 왔다 사인 세타. 근데 하나 알 수 있죠? 물론 이거하고 이거하고요 사인 제곱 더 코사인 제곱 1이 다 연립해서 풀어도 되지만 사실은 코사인 세타 나눠주면요 따라서 결론 코사인의 사인이 2야 따라서 탄젠트 세타가 얼마입니까? 예, 2라는 거예요. 탄젠트 세타가 2니까 얘는 세타? 지금 세타가 3, 4분면하면 4, 4분면인데 탄젠트는요 기울기니까 어디야? 양수인 건요? 여기죠. 따라서요 이 세타는 몇 4분면? 3, 4분면 길이 2짜리니까 3, 4분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렇죠? 3, 4분면 3, 4분면이고 절대값은요 탄젠트 세타가 2니까 여기 세타 1 먹을 때 2 먹어. 얘가 얼마야? 당연히 얘 루트 5죠.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그냥 빰빰 루트 5분의 1. 코사인 세타의 절대값은 얼마야? 루트 5분의 1인데 그런데 얘가 2였어. 그러니까는 2면은 3, 4분면. 아까 세타는 3, 4분면 4, 4분면인데 얘가 2니까 3, 4분면. 코사인은요 3, 4분면에서 양이야 음이야? x 좌표니까 음이죠? 따라서 마이너스 달고 나온다. 따라서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마이너스 5분의 루트 5의 2번 정답 클리어. 이해 갔죠? 그러니까 밑변 통분한 다음에 문제가 되는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를 없앤 다음에 사인 코사인 관계식 이거하고 사제 코제를 연립해서 풀 학생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선생님이 있잖아 코사인의 사인 즉 탄젠트 세타가 2인 것 세타 관련된 하나의 삼각비만 알아도요 다음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 다 구할 수 있다 이렇게 1달러 됐어요? 지워버리고
하나 더 보여줄게. 별에. 별에로 지금 탄젠트 세타인데 지금 문제가 누구였어? 저번에 문제는 1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문제야. 그쵸? 1마이너스 코사인. 이놈이 지금 피곤하게 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 있던 요것을요. 이거 그냥 알아도 앞으로 나중에 우리 미분, 적분, 또 코사인, 삼각함수 또 가서 이 것에는 미적분 가서도요. 또 나옵니다. 요거 요런 게 다 나왔잖아? 분자분모의 물 곱해준 센스요. 빨간색.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거를 분자분모에 곱해주는 센스요. 그쵸? 그러면은 1마 코제, 즉 싸제. 1마 코제는 싸제. 그쵸? 같은 논리로 이런 게 있습니다. 분자 분모에 누군가 이런 게 골치가 아파 없애고 싶습니다. 그럼 분자 분모에 똑같이 이런 거요 곱해준 센스요. 이거 분자 분모에 곱해줄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런 센스들. 그러면은 1마 싸제가 떠서 1마 코제는 곧뭐다 싸제. 이걸 이용해서요, 요 왼쪽에 있던 요 분모가 골치 아프고 꼴배기시니까 여기 있던 분자 분모에 물 곱하는 센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를 곱한다.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1마 코사인 세타분에 지금 싸세. 보세요. 누구만 쳐다봐. 요 놈만 일단 바꿔볼게. 여기에 물 곱해준 센스요. 여기에 분자분모에다가 설명했지. 이건 꼭 알아둬야 할 팁이다.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걸 곱해준 센스가 필요해. 그쵸? 곱해주면 요 놈이 이제 1마 코제니까 싸제. 1마 코제 싸제. 사인 제곱 세타. 이것 분해. 분자는 요 놈인데요. 여기서 사인 세타나 약분할 수 있죠? 한 번 더 쓸게. 이게 훨씬 더 편해. 사실은 아까 풀이보다. 이렇게 해서요, 요거 이렇게 하나 약분되고요. 하나가 더 보여야 되는데, 지금 요놈이 분모가 탄젠트 세타야. 그러니까, 봐. 하나 약분시켜버리고, 분모에 사인 하나 남아있는데, 분자분모를 뭐로 나눌 거야? 만약 코사인, 코사인 나눌 수 있겠냐고, 분자분모를 코사인, 코사인 나눠주면요. 분모는 코사인분의 사인, 탄젠트가 되겠고요. 분자는 코사인 나눔 없어지고요. 1 플러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남아요. 즉, 요놈이, 요놈이라고, 그러면 저 문제 끝났어. 따라 결론. 저기 왼쪽에 있던, 탄젠트 세타 저놈이 뭐냐면 결과 정리해봤더니 이놈이었어. 그쵸? 이거하고 뭘 더하는 거야? 1마 코사인 세타 더해주면 분모 통분돼 있으니까요 통분 됐죠? 그 다음에 분자 정리해주면은 이게 지워져 버리고 나오니까 2 나오네. 2 그쵸? 이것을 말하고 1이라고 따라 결론 아까랑 똑같죠? 그러면 탄젠트 세타 곱해 탄젠트 세타 얼마나? 이게 2 나오잖아. 아까랑 똑같지? 즉 세타 관련된 하나의 삼각비만 알아도 끝난 거니까 이게 2니까 탄젠트가 2다. 아까랑 똑같아. 1, 4분면 아니면 3, 4분면? 3, 4분면에 있겠네 지금. 지금 문제는 파이부터 2파이 가니까 3, 4분면에 있을 것이며 세타는 3, 4분면 각이야. 그 다음에 얘가 2니까 다시 한번 세타 하나 먹을 때 두 개 먹어요. 여긴 루트 5. 코사인 세타 절대값 루트 5분의 1. 따라서 정답은 여전히 빵빵 루트 5분의 1한 다음에 3, 4분면에서 코사인 x좌표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 5분의 루트 이렇게 1달러. 됐죠? 첫 번째 건 두 번째 건 다 정리해두시고 특히나 두 번째 풀이법 요런 것들 없앨 때 요렇게 분자에 유리와 분모에 유리하는 것처럼 요러한 기법 써서 없애는 것 요 내용은 꼭 체크해서 기억해두기를 바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